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제빵을 오늘 40년 동안 하고 있는 장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을 한 지가 40년 됐지만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시작을 해서 특급 호텔을 네 군데를 거쳐서 또한 글로벌 회사인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제가 제빵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까지 하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현재는 저의 이름을 걸고 베이커리 샵을 운영하면서 또한 그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호텔과 여러 군데 제가 제빵을 공급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제가 제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짧게나마 방황도 해보고 짧게나마 이 직을 떠나서 다른 것도 잠시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 천직이 되어서 다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업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주 힘들고 또한 참지 못할 만한 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엿한 기술자가 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제과점도 오픈을 하고 어떤 카페도 오픈하고 하는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이 파티제 꿈을 꾸고 있었다면은 이미 절반은 실현한 파티제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채널은 놀새 나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유튜버를 많이 지망을 하더라고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이러면 연예인 아니면 또 유튜버 이렇게 많이들 하던데요. 네, 언니 누나로서 말해주면요. 유튜브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정과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면 언젠가 본인이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가 돼 있을 걸. 우리 그날 꼭 만나요. 알았죠? 네, 우리 모두 유튜브에서 만나는 날까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소설가 우다영입니다. 저는 대학을 갔고 문예창작학과라는 전공으로 소설을 공부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전에 고등학교 때 글을 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상 기록도 전혀 없었고 읽은 책들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가장 적어서 제가 가장 모르는 아이였어요. 대학생 동기들 중에서 50명 중에서 아마 가장 읽은 책이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늘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떤 속도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먼 곳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홍영미입니다. UI 디자이너라는 게 뭐 그렇게 이루기 힘든 직업이 아니니까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직업이니 열심히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